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설탕입니다. 저희들이 워낙 요즘은 이 달짝지근한 음식에 입맛이 들어서 사실 저희들이 먹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반찬, 국, 뭐 불고기 이런 데까지 지금 설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설탕은 지금 당장은 맛있고 좋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설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것이 저희 몸에 뭐 비만을 일으킨다든지 당뇨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그 믿음들이 있어서 과연 그럴지 한번 그 설탕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우선 설탕은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 잘못된 믿음들을 한 여섯 개인가를 찾았고요. 그래서 결론까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그 2021년 1월 오늘 이번 주까지가, 내일까지가 미국 의 그 설탕 어웨어니스 위크, 이게 설탕 조심 주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좀 신경 쓰면서 살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로,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이라도 설탕을 좀 적게 먹어라 하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런 그 기간도 있습니다. 설탕은 그 탄수화물인데 녹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그 어떤 음료수 뭐 반찬 같은 데 넣어서 이게 녹으면서 허옇게 남아 있질 않죠. 그래서 설탕은 카본 그다음에 수소 산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탕이 단당류와 이당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당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 설탕이고요. 이 과립형 설탕으로 이당류, 이 디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 주로 스크로즈고요. 이 스크로즈는 단순 단당류인 글루코즈와 프ructose를 합쳐서 만듭니다. 좀 어렵네요. 뭐 말들이. 우리가 이당류를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는 동안 또 단당류로 이걸 분해합니다. 이 설탕이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저희들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이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탕이 많이 먹으면 고칼로리에 나중에 이게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게 뭐 설탕이 워낙 인간들의 그 인간의 입맛에 잘 맞기 때문에 그 뭐 설탕이 유명하지만 사실 이거 많이 먹으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설탕에 대한 전설이 쭉 뭐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중독성이 있는지. 또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애들이 갑자기 좀 설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hyperactive, 평소보다 너무 막 이렇게 나댄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걸릴까요? 또 우리가 그 당분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모든 식단에서 설탕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설탕이 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설탕에 중독성이 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다가 답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요.
동물 실험할 때는 그 동물에게 실제 설탕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장기간 동안 설탕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다른 걸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이 중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려둔 결론은 설탕은 어떤 담배처럼 중독성이 있는 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 몸에서 당분이 땡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몸속에서 좀 혈당이 빠져나갔을 때 어떤 저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설탕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어떤 중독성하고는 다르죠. 비록 또 중독성이 없다고 해서 이거 건강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설탕을 먹으면 이 애들이 설탕을 좀 많이 먹으면 지금 이 애처럼 막 설쳐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몇몇 논문에서 이런 보고들이 있었는데 이게 23개의 리서치 연구에서 1995건의 애들, 어른들을 복합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미국 의학협회 잡지에 실렸었는데 설탕이 애들을 설치게 만든다는 근거는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설탕이 당뇨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당뇨는 그 애들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일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체중 비만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제2형 당뇨가 있는데 실제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가 흔히 그것을 당뇨병 이렇게 생각하기 좋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당뇨병을 일으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설탕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면 이것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반드시 당뇨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당분 때문에 과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과일에는 당분 이외에 너무나 좋은 어떤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특히 섬유질 같은 게 있어서 장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 많은 어떤 영양분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그림에 지금 보이는 이 망고 먹은 지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 다음에 이 블루베리 같은 거요. 근데 어떤 논문이 있었나 하면 이게 그 망고 블루베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런 논문이 한번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망고 협회 혹은 블루베리 협회에서 발간된 논문이라서 그렇게 뭐 조금 그 벗자옥기가 좀 민망하다 이런 뜻은 있지만 실제 현재로서는 그 다이어트 한다고 과일까지 안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가 답입니다. 뭐 어떤 이유로든지 이 그 식단에서 설탕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뭐 이런 커피도 안에 그 당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블랙으로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권하죠. 그러나 줄일 필요는 있지만 식단에서 설탕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감미를 한 어떤 소다요, 그 소프트 드링크 이거를 과용을 하게 되면 그 이것은 많이 해로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콜라 뭐 이런 그
소프트드링크를 너무 많이 마셔서 신장 손상, 세포 노화, 심지어는 성인 그 노년에서 골반골절이 더 잘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비만, 그 다음에 제2형 당뇨 이런 것들하고 음료수는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이 과연 암을 유발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설탕 대신에 먹던 사카린, 이게 뭐 암도 유발하고 몸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 헛소문이 나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카린도 그게 그렇게 해롭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설탕도 이것이 암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대신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체중, 비만이 되면 그것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설탕이 암을 유발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이 그 뭐 이런 보고가 나오긴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많은 보고서를 다 종합을 해서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설탕이 암을 유발한다 이것은 정설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설탕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주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설탕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다는 그런 의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저희들 음식에서 이 설탕을 빼면 음식 자체가 상당히 맛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대신 좀 적당량을 먹고 가급적이면 그 음료수,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분명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그 다이빙 가서 이 망고 슬러시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맞을 수 있을 때 좀 빨리 맞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뭐 백신에 대한 말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